우와, 빨리빨리 해. 잡아야 돼. 웃어. 아니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마카 이브 마카 이브. 와우. My best friend. 오늘은 플라잉 요가에 왔는데 여기 뒤에 조금 무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무섭지 않아? 아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근데 이거 약간 막 스프트도 해야 되고 막 플라잉도 해야 되고. 아이유는 좀 잘해.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스프릿 할 수 있어요? 스프릿? 당연하지. 당연? 오케이, 보여줘. 잠시만요. 자, 이 정도는 뭐. 오? 어, 뭐야? 오! 거의 다 했어. 거의 했어. 보여줘요? 보여줘.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유치원 때 발레도 했어요, 발레. 오, 그래가지고 그래. 저는 약간 그냥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냥 몸이 그냥 쭉쭉 가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오케이. 태권도 안 한 지 기대 많이 하고 있어. 몇 년이 됐지? 어. 오케이. 오, 생각보다 남지 않는데? 아, 여기까지. 이제부터 더 보고 싶어 유료 결제를 하셔야 돼가지고 여기 이거밖에 못 보여줘요. 아쉽지만 뭐 조금 아프네.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네. 조금 유튜브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플라잉 요가는 사실 진짜 전신 근력, 약간 종합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약간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인가요? 아니면 땀 엄청 나요. 그냥 올라가는 자체만으로도. 왜 제가 M%에서 땀 거의 원탑이거든요. 저랑 캠든 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캠든 형이 땀이 엄청 많은데 벌써 걱정이 되네요. 아까 다리 찢기 하시는 거 봤는데 네. 오늘 아마 이만큼 찢어지실 거예요. 오늘이요? 그럼요. 진짜요? 잠깐만. 이거 벌써 아파. 기대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혹시 저희 약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제가 마카 이브. 그럼 같이 마카 이브 이렇게. 네. 마카 이브 마카 이브. 해먹 뒤에 쓰셔서 네.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걸 엣지라 그래요. 엣지. 엣지. 옆으로 넓게 열어서 돌돌돌돌 말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먹이 툭 떨어지는 라인을 플럼 라인이요. 플럼 라인. 네. 네. 중요해요. 플럼 라인 아래 쓰셔서 뭉쳐 잡을 거예요. 뭉쳐 잡아요. 그럼 우리 왼발로 한번 밟아볼까요? 시작했어요. 우리 밑에 있는 발이 뜰 정도로 높게 잡아보실까요? 자, 우리 위에 올린 발을 꾹 누르고 손 당기면서 아래 배임 주셔서 스윙이 안 생기게 올라와볼 거예요. 오, 잘할 수 있네요. 오. 원래 저렇게 스윙이 생겨요. 저렇게. 아, 근데 저 정도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오. 많이 흔들거려요. 얘를 옆으로 앞으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허벅지로 이렇게 해먹을 꽉 잡아볼 거예요. 그럼 우리 오른발로 꼬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꺼내볼 거예요. 너 이쪽으로 가지. 얘 오른 허벅지 계속 조여요. 네. 그리고 왼발 뒤로 밀면서 가슴 앞으로 좀 나와볼게요. 와. 자, 우리 그럼 오른 허벅지 꼬았죠? 네.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해볼까요? 오. 그렇죠. 뭔가 잘 재는 것 같아요. 자, 누우면 안 돼요. 네. 엉덩이 우리 고관절 알려주셔야 돼요. 고관절은 저도 잘 몰라요. 힙. 네. 힙. 네. 힙을 써야 돼요, 힙을. 아. 네. 브라이언 형이 엉덩이 잘 쓰거든요. 잘하죠. 오른쪽 힙을 써서 오른 엉덩이를 왼쪽으로 들어 올려볼 거예요. 우와! 오이! 우와! 자, 우리 그럼 오른손 왼쪽 해먹 잡아볼게요. 우와! 나오니까요. 자, 우리 그럼 왼손 남았죠? 네. 왼손으로 오른발 잡아볼 거예요. 야! 오른발 써서. 그렇죠, 힙 엉덩이 더 들어 올려. 그렇죠? 그래요. 힙을 써요, 힙을. 빨리 해! 어려워요. 잠시만요. 다시 스르르 돌아올게요. 자, 우리 그럼 오른손 앞으로 꺼내볼게요. 오른손. 지금 내 몸 앞에 있는 거 있죠? 네. 살짝만 밀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에 걸쳐 놓을게요.
걸쳐놔서 요 스파이더맨. 자 중심 잡아볼까요? 옆으로 나가니. 그렇죠. 우와 잠시만요. 너무 웃었는데요?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해. 자 우리 그럼 이제 머리 뒤에 날개를 슥슥 펼쳐볼 거예요. 그리고 어깨 그리고 중요한 거 엉덩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같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나비하러 갈 거예요. 나비 아까 사진을 봤는데 심상치 않던데. 잠시만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어? 어떻게 어? 여기다 발을 우리 하나하나씩 넣어볼까요? 오른발 왼발 그렇죠. 와 이건 편하다. 네 그럼 우리 양옆으로 해먹 이렇게 잡아당겨 볼까요? 그럼 앞에 있는 해먹이 좀 텐션 냈죠? 네. 그럼 두 발 위로 쭉 뻗어 볼까요? 이렇게 뻗어 보세요.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야. 자 우리 발 잡으러 올까요? 발 잡아요? 네 그럼요. 아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세. 우와. 둘. 코너 저러시네요. 저러시네요. 자 이제 밟고 일어서세요. 왼쪽 해먹을 꽉 뭉쳐잡고 배에 힘을 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냥 해먹이 날아다녀요. 자 왼쪽 해먹 높게 잡고 내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발을 앞에서 뒤로 넘겨. 그리고 오른손으로 얼른 오른 해먹을 잡고 일어나요. 와 고난도 기술. 뒤로 그리고 우와. 얼른 오른손 오른 해먹 잡아. 그렇지. 우와. 뒤로 우와. 얼른 오른손 오른 해먹 잡아. 잡아요. 우와.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매듭 생겼죠? 네. 매듭 만들러 갈 거예요. 네. 오른발을 앞에서 뒤로 한 바퀴 넘길게요. 아. 그렇죠. 가 가. 와요. 왼손을 왼 해먹 잡아볼까요? 네. 아 힘들어. 높게 잡으세요. 자 우리 요 매듭이 내 바지에 걸릴 것처럼 쭉쭉쭉 열어볼까요? 쭉쭉쭉. 자 내가 이렇게 계속 밀었더니 여기 면적이 생기죠? 기억해 주실게요. 우리 오른손 오른 해먹 높게 잡으시고 꽉 잡아요. 왼손 뒤에서 앞으로 꺼내와요. 왼발 쏙 빼볼까요? 왼발가락 오른 무릎에 터치. 어? 왼발 쏙 빼보세요. 완전 빼. 그렇죠. 터치. 무릎 이렇게. 우와! 나비가 됐어. 오 예쁘다. 어. 아 예쁘다. 오 브라이언 형 예쁜데? 아. 오 솔직히 좀 잘하는데. Right? 아 힘들어. 자 우리 그러면 이 오른발 빠졌잖아. 네. 위에 뒤로 돌려서 밟으면 돼요. 와. 여기다가. 잠시만. 여기다가 밟아. 여기다 밟아. 네. 자이몽 높게 잡아보시고 이제 조금 아파요. 이제요. 힘들었던 거는 그거였고 이제 조금 아파요. 네. 참아야 돼요 이거를. 네. 자 높게 잡고 다리찢기 옆으로 쭉 한번 하시고. 으이! 으이! 으아! 난 끝이야. 자 오른 해목 잡고 내 몸 거울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오른발을 뒤에서 앞으로 넘길 거예요. 오른 왼손 왼 해목 잡아.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요. 밀어. 우와! 일어나 일어나야 돼. 와 약간 벌레 같은데. 왼발 옆차기 해볼까요? 옆차기 쭉. 자 우리 오른쪽 끝자락 한번 펼쳐볼까요? 오른발가락 왼무릎에 터치. 오! 야 근데 진짜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그러면 해먹이 텐션이 되게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최대한. 그리고 돌고 싶은 쪽으로 돌아요. 와! 그럼 우리 거기서 오른손 오른발 왼손 왼발 잡을 거예요. 야 잠깐만 나 이거 오케이 빨리. 아! 대박이야. 너무 아파인데? 도드랑이 안 아프세요? 아파요 저도. 어. 아파요 아픈 거 맞아요. 아 진짜 아픈데? 점프해서 잡아요. 하나 둘 셋. 아파. 아니야 이거를 해야 돼. 오 좋아요. 고개 우와. 뒤로 쭉. 고개 뒤로 쭉. 고개 뒤로 쭉. 그렇죠. 오. 어 좀 예쁜데? 와. 와 나 지날 것 같아. 어, 왜 안 멈추지? 오케이. 더워져? 아, 더워져. 야! 오케이. 그렇죠, 발 밀어요. 그게 고개 뒤로.
공의 뒤로. 오케이. 오 그렇죠. 우와 와 우습 줄게. 와 좋아할 것 같아. 멈춰야 돼. 그럼 이제 우리 퍼플 동작을 한번 가볼까? 예. Yeah. 좋아요. 자 우리 왼발을 해먹에 넣어볼게요. 네. 넣고 무릎에 걸어서 한번 까딱까딱 해주시고. 그럼 우리 오른손으로 오른 해먹을 높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자 왼발 옆차기 하듯이 뻥 밀고 발끝 포인. 포인. 오른발 들어볼까요? 숨 참지 말고. 이게 스타예요, 스타. 스타. 별처럼 보여. 여기 슈퍼스타 돼야 되니까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와 잘하는데? 트윙크 트윙크. 아 못 부르겠어. 반대로 해볼까요 서로? 반대로? 자 발 들어요. 하나, 둘, 셋. 무릎 좀 내려요. 그렇죠. 발 뻗어야지. 웃어. 좋아 좋아. 그래 지금 왼발 넣어주실까요? 벌써 재밌어. 여기다 오른발 넣어주실까요? 머리 위로 만세해서 요거를 그 다음 밑에 다리 들어 올려요. 고개 뒤로 어깨만 쓰지 말고 발을 밀어요. 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와 저 둘 와 너 진짜 잘하는데? 나 왼팔 힘이 없어. 근데 이거 실제로 커플분들이 하시나요? 애기들도 해요. 애기들도 해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진짜요? 앞으로 걸어보세요. 걸어. 어, 이 정도가 딱 저희 레벨인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여기서 고개만 뒤로 뒤집어 가요. 우와. 오, 예쁘다. 우와, 예쁘다. 웃어, 웃어. 그러게 하트 만들어. 아, 웃어, 웃어.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 좋아, 좋아. 와. 아. 와.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진짜 캠디 형이랑 승모가 커플 해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유연아 씨, 남편 씨, 제가 먼저 도와드릴게요. 왼 발등 넣어볼까요? 아, 죄송해요. 이거를 발 목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럼 여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 좀 섹시한데 지금? 우와! 예쁜 예쁜 얼굴. 잡아야 돼. 잠깐만, 나 못 움직이겠어. 와, 와, 서로스. 진짜. 와, 커플하기 쉽지 않은데요? 와, 수고했어. 플라잉의 가장 또 장점인 인버전 뒤로 넘어가는. 그걸로 항상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그걸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네. 휴식위치하고 마무리를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넓게 열어볼 거예요. 손으로 돌돌돌돌 한 세네 번 말아잡으면서 엉덩이 스크롭 무릎 아래 툭. 우리 손 뒤에 있는 날개 한번 펼쳐볼까요? 옆으로 쭉. 이 날개가 너무 두꺼우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짧게 잘 열어주고 어깨, 목 말고 어깨 입어볼까요? 좋아요. 누우세요. 잘 있겠다. 우와. 자 이제 우리 배에 힘 줘서 두 발을 여기다 들어 올려 볼까요? 오우. 오우. 그렇죠. 그렇게 올리면 돼. 우와. 밀었죠. 야. 복근 운동 좀 할 걸. 이거 배 괜찮은 건가요? 잠깐만. 왜 이렇게 웃겨? 썸네일 각이야. 잘했어요. 스르르르 우리 엉덩이 내려놓고 우리 발끝, 머리끝까지 다 덮어주실까요? 편안하게 쉬세요. 나 진짜 여기 숙소에 있으면 이렇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와, 와 캠핑 온 것 같아. 아, 잘하겠다. 스트레스 많으세요? 네, 승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스트레스에 좋은 얼음을 조금 발라드릴게요. 우와. 자 양손 머리 위로 깍지 껴볼게요. 엉덩이 뜰 정도로 기지개 크게 쭉. 그리고 해먹 높게 잡고 올라와요. 귀 옆에 다리 까딱까딱. 자
저 소리 나지 않는 게 좀 부모가 쓰기 위험해가지고 다리를 머리 뒤로 이렇게 쏘. 어? 소리 나지 않게 내려와 볼까요? 귀 옆에. 그렇죠. 와, 대단하다. 둘, 셋. 뻥. 뻥. 그렇죠. 와. 잘하셨어요. 와. 엔딩이 너무 좋았는데요? 엔딩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여러분 플랑요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한 힘듦과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뭐 그 발린말이 아니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계속 더 하고 싶었거든요. 최고로 잘한 학생을 뽑아야 된다면 근데 두 분이 너무 달라요. 너무 유연하시고 너무 힘이 좋아서 네. 이게 약간 합쳐지면 우리가 합쳐야 되네. 그래서 카포잖아. 오케이. 우와! 방금 들었어? 오, 좋아 좋아. 그러면 오늘 이렇게 플라잉을 끊는데 형 어땠어요? 지금 아파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는 확실히 뭔가 더 유연해진 것 같긴 해.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아, 보여드릴게요. 바로 해봐. 아까랑 이거 컷. Before after. before after. 네. 오 진짜. 오 진짜로 됐어. 와 진짜로 뭔가 느려졌는데? 여기 봐요. full speed 가능한가? 오 형은 비슷한데? 제가 해드릴게요. 좋아. 어때요? 와. 근데 난 진짜 플렉스도 됐어서. 맞아. 오 진짜인데? 플라잉의 마법이에요. 와 플라잉 마법. 알라딘처럼 플라잉의 마법을 딱 보여드렸는데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혹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전 멤버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이 지옥 아니 뭔가 천국을 뭔가 캠든 감이 그러니까 캠든 승모 캠든 승모 지우 저희 다른 멤버들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와서 우리 딘쌤이랑 같이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여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같이요? 같이요. 그럼 지금까지 마카 이브 마카였습니다.